안녕하세요. 온마인드의 이진표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모션 캡처를 적용하여 캐릭터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 준비물입니다. 일단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파일이 필요합니다. 온마인드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파일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파일은 휴머노이드로 변경해 주어야 리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체인저 스크립트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머리의 스킨드 메쉬의 본을 몸의 본으로 변경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다운받아서 프로젝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션 캡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시퀀싱 타임라인을 켜줍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 타임라인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 타임라인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을 생성하고 자물쇠를 눌러 타임라인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연결해 줍니다. 트랙에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면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데요.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기본 위치로 가도록 프리브를 눌러줍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본 체인저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타겟 메쉬에 현재 얼굴을 넣고 본래 몸에 존재하는 얼굴을 소스 메쉬로 넣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콘솔에 던 메시지가 뜨고 스크립트가 사라집니다. 이후 빈 오브젝트와 머리의 본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줍니다. 다시 재생해보면 눈과 치아, 헤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눈과 치아 그리고 헤어의 콘스트레인을 머리 대신 헤드본을 따라가게 수정하겠습니다. Is Active를 체크 해제해주고 변경해야 위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액티브를 눌러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이제 몸과 얼굴이 같이 움직입니다. 스킨 어태치먼트 타겟을 리빌드하고 어플라이 5를 눌러 프리펩 변경 사항을 저장해줍니다. 모션 캡처를 위한 사이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믹사모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찾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포맷을 FBX2 유니티로 바꾸고 스캔 없이 다운받겠습니다. 유니티로 가서 휴머노이드로 파일을 변경해 준 후에 적용하면 바로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스크라는 AI 모션 캡처 사이트입니다. 동영상으로 모션을 캡처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열고 모캡으로 가서 영상을 가져옵니다. 티포즈를 따로 찍지 않아서 노로 체크하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에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캐릭터를 가져온 후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고 유니티로 가져옵니다. 이전과 똑같이 휴머노이드로 세팅하고 이번엔 애니메이션 컴플렉스를 꺼주겠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Y좌표가 위치가 변해서 하늘에 뜨게 됩니다. 루트 트랜스폼 포지션의 Y를 Bake로 체크해주고 베이스를 Fit로 변경해주겠습니다.
이제 Y좌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AI 모션 캡처 사이트로 딥모션, 캐스케이더 등이 더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모션 캡처 파트였습니다. 다음 튜토리얼은 환경 설정과 씬 구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